주신 은혜 감사하는 5분 묵상. 오늘은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것이 다윗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에서 다윗은 더욱 중요한 사람이 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러한 다윗을 죽이려고만 합니다. 그 이유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손을 피한 다윗은 그의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인해 다시 한번 사울의 손에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영적 교훈을 발견합니다. 첫째로, 내가 받은 살림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뿐임을 확인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게서 행한 것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은 끝끝내 다윗을 찾아내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창을 그에게 던졌고 그의 전령들을 다윗의 집으로 보내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도망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도망침 가운데 생명의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보면 미갈의 도움이 절대적이었음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12절에서 창에서 달아내림으로 생명의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미갈의 전적인 도움이었으며 다윗은 그저 받기만 하는 것이 강조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받은 구원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구사일생 한 것이 그저 미갈의 도움을 받기만 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죽은 자가 받게 되는 살림의 은혜는 죽은 자의 노력이나 힘으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살리는 자의 능력으로 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사망의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생명을 얻게 됨을 더욱 감사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나의 말과 행동이 살리는 은혜로 향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사울이 내던진 창을 피해 달아난 다윗은 자신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미갈로부터 도망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습니다. 이 가운데 미갈은 그의 아버지 사울을 향하여 다윗을 살리기 위해 거짓된 말과 변명을 합니다. 그의 남편이자 사랑하는 이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모든 화가 자신에게 미칠 수 있는 상황으로 자신을 내어 던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의 아버지를 향해서는 무례함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말과 행동으로 모든 상황을 수습해 나갑니다. 잠언 25장 11절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상황에 합당하고 입술에 재갈을 물려 적절한 말을 하는 것이 참으로 아름답고 귀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살리는 말과 행동은 어떻겠습니까? 이보다 더 아름답고 존귀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리는 은혜를 향해 나아갈 때에 언제나 나를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기꺼이 살리는 은혜를 위해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라면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모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말과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분의 말씀과 행함으로 인하여 살림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하기에 사랑 안에 있는 우리의 말과 행동은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길로 향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살리는 말, 살리는 행동을 행하길 원합니다. 비판하지 않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림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살리는 은혜로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세상 속에서 옳은 판단을 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로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